구독 싫어요? 알람 버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캠 방송이고요. 생방송은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입니다.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다 제 시중들입니다. 네. 그럼 생방에서 봐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은 욕설 클린 패드립 없는 클린 방송 남캠 라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먹을 것은 안동찜닭이고요. 치즈찜닭입니다. 순살이고 옆에 있는 건 볶음밥이고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알람 버튼 설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먹어볼까? 사샤는 안 먹는데요. 안 드신대. 화를 내더라고, 안 먹는다고. 아까 그 일 때문에 그런가? 갑자기 귀 개 많이 와요. 치즈는 별도 금액이 따로 없어, 여러분들. 왜 또 싸웠냐고? 아니, 싸운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거 오븐이 안 된단 말이야. 오븐이 난 되는지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안 되더라고. 불은 나오는데 가스가, 그러니까 불은 안 붙더라고. 불이 안 붙더라고. 근데 그거 뭐냐, 싸운 건 아니고. 내가 요즘 엄청 잘 맞춰준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 뭐냐, 뭐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하는데 좀 뭐랄까, 좀 5분이 안 되는데, 이게 5분 뭐 내가 하는 이거 키는 방법이랑 내가 그거 인터넷에 싹 다 쳐봤거든. 근데 안 나와. 진짜 안 나와. 거짓말이 아니라. 그리고 엄마도 몰라. 엄마도 갑자기 나랑 같이 살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집이 되게 오래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5분만 안 돼. 근데 사샤가 열심히 그거 밀가루를 막 반주고 하면서 뭐 애플파이 만들어준다고, 뭐 정성이나 그런 거는 알겠어. 근데 안 되면은 뭐 기름에 튀기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근데 엄청 화를 내더라고. 그거 너는 왜 이런 것도 모르냐, 나는 네가 이러는 게 너무 지겹다, 왜 그거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냐. 나 당연히 되는 줄 알았지. 나는 5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도 몰라? 나한테 물어보고, 엄마도 모른대 이러니까, 뭐냐, 와, 왓스타이롬? 대박! 하면서 아까 막 화 엄청 내던데? 그래서 엄마가 그냥, 그래도 사샤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그거 뭐냐, 엄마가 그거 좋은 방법 알아냈다고 했는데, 사샤가 저거 다 버려놨더라고, 보니까. 굳이 화내야 될 일인가 좀 생각이 들어. 전자제품 점검 안 해요? 하지! 하는데 이상 없대. 그거 왜 버려? 그러니까 화난다고 버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뭐 안 되니까 화나서 버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메신저로 보냈지. 노력이나 그런 거는 정말로 너무 고맙고, 정말 너무 잘해줘서 고마운데, 나도 이거 되는지 몰랐, 안 되는지 몰랐다. 지금 방법도 다 찾아봤는데 뭐 어쩔 수 없다. 그랬는데 뭐, 야, 이러는 게 지겹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런 막 오븐을 많이 막 그렇게 빵을 막 즐겨서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븐을 많이 사용하겠지만, 대부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오븐을 사용을 안 하잖아. 아니, 우리 집 자체는 원래부터 오븐을 사용을 안 했어. 원래부터 오븐 사용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뭐, 애기 때문에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지. 처음에는 뭐 밥 같이 먹자고 했다가 갑자기 또 안 먹는다 그러고.
나는 오늘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사실 기분은 아까 안 좋으니까 이거 안동찜닭 그거 좋아하니까 시킨 건데 갑자기 또안 먹는다 그러고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는. 좀 지금은 나도 좀 지친다. 싸울 힘도 없고 황당했겠네. 당황스러웠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어떻게 해줘야 어디까지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는. 네, 애들 있죠. 뭐 애기는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너무 많아. 좀 사소한 거에 좀 너무 막 달달 볶고 막 그러니까 난좀 힘들죠. 나도 방송까지 하고 또 이제 광고까지가 또일 봐주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잠을 못 자거든. 내가 그거 광고 봐줄 때도 맨날 그거 다 자고 있을 때 나는 꿈쩍꿈쩍 깨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어우 장난 아니야. 엄마 맞춰주지, 사샤 맞춰주지, 방송하지. 어우 죽을 것 같아 요새. 그래서 나 요새 피곤한 것 같아. 눈 보이냐? 한국인에서 많이 나왔음. 아 그래도 조금 뭐랄까 좀 편하긴 하겠지. 말이 통하니까. 그리고 얘랑 나랑 아예 문화 자체가 다른데 더잠못 잔다고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예. 예민한 성격이냐고? 예민했었어, 예전부터. 오늘 나 방송 그거 자고 일어나자마자 켰어. 예민한가 봐요. 아, 예민해도 정도가 있지. 예민도 정도가 있다 생각해 나는. 참아야지, 참아야지. 힘들다. 애 태어나면 내가 키울 것 같은데. 04년생이 아저씨 폭행한 거 유튜브 영상꾼하고? 그런 애들이 코로나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물론 신천지 죽은 것도 참잘된 일이지만 그런 애들도 죽어야 된다 생각해 나는. 요새 애들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섭니 얘들아. 내가 보기에는 조만간 내가 예언 하나 할게. 우리 바이러스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조만간 좀비 바이러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몇년 뒤에 미성년자 분들이 이제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애들의 폐기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단 말이지. 우리는 이제 밖을 자유롭게 못 돌아다닐 거야. 왜냐하면은요. 우리도 눈이 달렸잖아. 눈이 달렸으니까 이런 사람 쳐다볼 수 있고 저런 사람 쳐다볼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볼수 있는데 괜히 지들 보는 줄 알고 뭐 존나 무섭게 째려보잖아. 조만간 이제 밖에도 자유롭게 못 돌아다닐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딱 얘기하고 싶은 건딱요 정도? 느낌이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무섭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먹방 집중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요. 시청자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자꾸 여러분들께서 그냥 멀뚱멀뚱 저만 보고 계시면은 제가 소름이 돋아요. 네.
댓글을 좀 해줄래요? 예. 생각을 해봐. CCTV냐 여기가? 응? 인터넷 방송이야 얘들아. 형 진짜 레전드야. 공사 폭행 유튜브에서 영상 봐봐. 진짜 지린다고? 아이 너 얼굴이 더 레전드야. 형 지금 방송하는 거 안 보이냐? 먹방용 상영에 뭘 자꾸 그거 배고파서 밥 먹고 있는데 뭘 자꾸 뭐 영상을 틀어라 이러고 있어. 너 얼굴을 봐. 그게 더 레전드야 임마. 어? 깜짝 놀래버릴걸? 와 세상에 이런 새끼가 있어 하면서 어딨냐고? 거실에서 친구들이랑 뭐 카톡하고 있을걸요? 네. 지금 바이러스가 영화 감기랑 뭔가 비슷한 것 같다고요? 영화 감기요? 영화에도 감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부모님 안 해봤냐고? 아, 요번 주, 아, 요번 달에 가는데, 거기서 나고자 될 것 같아. 우리, 그, 누구냐, 박주원님 안녕하세요. 시쿠땡도 해달라고요? 좋구만. 이름만 같은 사람이라고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싸웠냐고? 아니, 싸운 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욕 먹었습니다. 예. 뭔가 한 개가 잘 되면은 무슨 하나의 문제가 터지더라. 아, 에이 형한테 말버릇이 뭐니 임마. 이응아 어서 오고. 금연했냐고요? 네, 저 담배 안 펴요. 담배 안 핀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 담배가 가끔은 보고 싶기도 합니다. 예. 어떡하지? 문제예요, 진짜. 담배 피우고 싶습니다, 저는. 예.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예. 담배를 끊은 지 2년이 됐는데, 내가 다시 피면은 좀 아깝잖아. 그치? 뭐가 문제냐면은, 그 금단 현상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럼 어제 핀 건 연탄이냐고요? 아니요. 어제 핀 거, 피운 거는 그냥 빼빼로에 불 붙이고 핀 거예요, 여러분들. 예. 형, 사샤랑 오래오래 부부 싸움 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너 아까까지는 형한테 욕받았지 않냐? 금딸이요? 금딸. 한두 달 됐나? 지금은 이제 지나가는 할머니의 지팡이만 봐도 그게 제 거시기로 보이고 미성년자들이 지나가면은 제 안에서 여러 번 전자 발찌를 찾습니다. 네, 미성년자분들 절 피해 가세요. 아 동년이었구나. 미안해 동년강. 정말 아까 우리 시청자가 좀 말한 대로 좀 뭐랄까 돌을 닦으러 가야 되나? 머리를 좀 밀어야 되나? 세나야 안녕. 반갑다. 좀 이제 딱 가서 딱 이런 느낌으로 Nobody nobody want you nobody want you 난단 사람은 싫어 네가 짱이야 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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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부처님이 내 소원 들어주겠지? 응? 옆에 그거 뭐냐? 이거? 주먹밥. 안 드신대요? 안 먹는데요. 오늘 후원 많이 없는 것 같다고요? 내가 손가락 한 번만 튕기잖아요? 그럼 후원 들어와요. 봐봐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예. 아! 후랄!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잘생겨서. 예. 주먹밥 만드시냐고요? 아이, 장식욕이에요. 예. 내가 요새 소식하거든요. 소식. 다이어트에서.
원래 이렇게 남캠 방송하는 사람들은 얼굴이랑 이제 외모 관리, 그리고 또 이제 몸 관리, 그게 중요하거든요. 한국말로 해줄래, 세나야? 뭐라는 거니? 연예인병 오신다고요? 연예인병이라뇨. 진짜 연예인인데. 백태 관리요? 이게 캠 때문에 그래. 나 그거 백태 밀기도 하더라. 아, 맞아. 저 군대 안 가요. 참, 시부레 거. 공익이냐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면제 받았어요. 왼쪽 망막 찢어져가지고. 아, 병무청에서 신검 받으러 갔었는데, 와, 내가 일산 살았다가 남양주로 갔던 적 있잖아. 내 친구들도 많이 오더라. 의정부 거기 병무청으로. 그래서, 야, 나 때는 그 병무청 그거 되게 그랬었거든. 너네 알지? 여기 신검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와, 나는 사우나인 줄 알았어. 아니, 애들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거를 또 못해요. 옷 벗는 거를. 야,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거기 탈의실에서 옷다 같이 벗는데. 야, 거시기에 모양들이 다들 좀 어마무시하더라고.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병무청 갔는데, 와, 남자들끼리 딱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아, 좀 부끄럽더라고. 그리고 이상한 딱 이제, 주황색 티셔츠에다가, 주황색이었나? 주황색 반바지 입고, 이름 호명해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딱 이제 검사 받는 거 기다리고 있었거든? 어떤 미친놈은 치마 입고 오고, 이거 되게 막 정신병 있는 척 하는 애들도 은근 있더라. 군대 어떻게든 빼려고. 좀 너무 부끄럽더라. 병무청 신검 받는 도중에. 택시비 줄줄 알았는데 택시비도 안 주고 너무한 부분 아니니? 태훈님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 여기서 머리카락이 왜 나오지? 난 이렇게 머리카락이 길지 않거든요. 오. 아, 순간 너무 아팠잖아요. 샴푸 냄새는 안 나네. 뭘 전화하냐? 그럴 수도 있지, 얘들아. 그냥 버려. 버리면 되지. 뭘 머리카락 가지고 그래. 냄새 왜 맡냐고? 샴푸 냄새 날까봐요. 예. 남성분이었으면 용서를 못하겠는데 여성분 머리여서 내가 용서해줍니다. 야, 근데 존나 길다. 이건 내 머리카락이 아니야. 그죠? 존나 길죠? 전화하기 쫄린다고요? 쫄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다로 전화를 해, 이런 걸로, 얘들아. 그냥 먹어. 너네 음식 만들 때 머리카락 들어가 본적 없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막 이런 걸로 막 부들부들하고 그러냐. 장난쳐봤다고, 유튜브 각 때문에. 아니, 나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비밀로 해주면 얘기할게요. 네, 비밀로 해줄 거예요. 비밀로 해줄 거면 얘기해 드릴게요. 피아노 치는 남자 어떠냐고? 나는 기타 치는 남자가 멋있던데. 그래서 예전에 기타 배웠었는데 손가락 아파서 그 때려쳤거든요. 3일 다니고. 아, 나는 학원 같은 거 가면은 끈기가 없어. 헬스장에도 항상 기부하러 다니고, 뭔가 좀 마음 먹으면은 잘안 되더라고.
남자는 드럼이라고? 그거 존나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애들이 좀 그런 거 많이 하잖냐? 드럼 같은 거뭐 때려 부수는 거? 나 그렇게 들었거든? 아, 맞잖아. 너네도 헬스장 다니면 진짜 끈기 없는 애들은 그거 기부하러 가는 거야, 얘들아. 환불드립 치기도 뭐해. 왜냐, 내가 안간 거거든. 에이, 씨바 어서 오고 반갑다. 배불러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을 휘젓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배가 좀 꺼지면 그때 또 하나 먹고, 이렇게 계속 먹고 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머리카락 나온 거 가지고 막 지랄하는 유튜버나 BJ들 보면은 난 그거 솔직히 호들갑이라 생각해. 아니, 뭐 머리카락 뭐 자기들도 요리하면서 뭐 머리카락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잖아. 그냥 뭐 이거냐 머리카락 떼고 음식이 맛있으면 된 거지. 머리카락 안 먹었으면 된 거잖아. 맞지? 그리고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그 논리로 따지면 여기 치킨에 있는 그 치킨 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사세하게 다 따져야 돼. 맞지 않니? 사람 머리카락은 안 되고, 동물 머리카락은 괜찮다 이거야? 맞잖아. 나는 머리카락 가지고 뭐라 안 해. 나 배달원이 띠꺼운 거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머리카락이나 뭐 음식이 잘못 온거 같은 경우에 뭐라 안 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람도 동물이라고? 근데 그런 게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에는 되게 호들갑 떠는데 막 이제 정육점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뭐 킬러냐 그러면은 조커야? 얼마나 많은 동물을 죽이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에? 말 더럽게 많네. 먹기 싫으면 배불러서 그래. 좀 기다려봐. 아, 너네가 자꾸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래. 먹지 말라고요? 아니요. 아, 하여튼 기분이 썩 좋지가 않구만. 이쯤에서 할인이 왔고 보여달라고요. 그게 더 기분 나빠요. 근데 방금 봤냐? 나 그거 순간 너네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 공포 영화인가? 뭐 호러 영화였나? 좀비 영화였나? 막 이제 막뭐 먹은 거딱 이렇게 딱 뽑으면 막 나사랑 같이 나오는 거. 방금 그렇게 나왔지 않냐? 내 목에서? 맞지? 뭐막 이렇게 막줄 같은 거 잡아당기면 입안에서 막 이제 막 나사 같은 거딱 나오는 그 장면 알지? 딱그 느낌으로 나왔지 않냐? 그거 썸네일 각 잡아주라. 개멋있어. 아까 나 머리카락 딱뗄때 이렇게 내 아가리에서. 나 배불러, 씨발. 장면 참는 것도 힘들다고? 아, 진짜? 그거 썸네일 치면 무서워서 클릭 안 한다고? 그런 거 클릭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조회수 많이 나오더만. 사람들도 참 단순해. 맨날 낚이잖아, 유튜버들한테. 나 봐봐요. 뭐 먹방하면 먹방 한다. 뭐 하면 뭐 한다. 이렇게 올리잖아. 너희도 참 단순하다? 왜 이렇게 어그로에 낚이니? 어머, 진짜. 네 얼굴 보고 하는 거라고? 네가 이러니까 형이 너한테 맨날 꼽을 태우는 거야. 응? 야, 너 얼굴을 봐. 너는 장난이 아니라니까, 진짜 살벌하다니까. 생김새가 그냥 끝내주잖아, 너는. 내일 무슨 영상 세개 올라가? 어떤 거? 유튜브 각이 나오긴 했어? 요새 방송을 되게 재미없게 하는 것 같은데, 나. 야, 나 이것만 금방 갖다 주고 올게. 치울게, 얘들아.